첫 번째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매우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 무척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해라. 내 계명을 지켜라. 근데 사랑해라 라는 그러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진정한 사랑이 나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이 깨끗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 생각을 지키는 데서부터 우리는 사랑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알고 보면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것인데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마귀에게 내어주고 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세상 있는 생각들을 마구마구 그냥 집어넣을 수 있는,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렇게 마구마구 집어넣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몇 가지만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선은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오늘날에는 스마트폰만 이렇게 열면 온갖 음란과 온갖 살인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을 알려고 그러면 스마트폰만 열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 영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열어보면 그 사람이 있는 스마트폰을 열면 그 사람의 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스마트폰을 딱 열어보니까 막 살인과 음란과 그 다음에 공포와 이런 것들로 잔뜩 도배되어 있으면은 그 영은 겉사람과 관계없이 괴물 같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겉에 볼 때는 아주 후죽그리할 것 같고 정말 저게 할 것 같은데 딱 열어보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 설교가 나오고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면 그 영이 좋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게임이나 영상에 노출이 되면 그 조급함이 생깁니다. 힘듦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삶 가운데서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한 것은 그냥 게임밖에 안 되는데요. 게임밖에.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되냐면 음란도 있고 살인도 있고 온갖 잡동사니 있는 것들이 더 그 게임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봤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타고 지옥의 영들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영분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들이 들어와가지고 심령을 다 쫓아놓습니다. 눈으로 들어와가지고 심령을 다 난도질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이 끝나고 나면 갑자기 있다가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혈기가 극도로 되는, 조금만 건드리면 막 갑자기 이 가슴에서 희마리가 없기 때문에 가슴을 지탱할 영이 다 갉아먹여진 거예요. 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분노를 폭발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도 있을 수 있으나, 근데 뭐냐면 그 안에서 뭐냐면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영적 상태를 다 바꿔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희마리가 없는, 힘이 없는 그런 상태로 바꿔놓는 겁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 TV 봤어요. 아, 저도 옛날에 TV 봐봐가지고 알아요. 근데 그걸 보고 나면 굉장히 늘어지고 뭔가 모르게 힘이 없고 그리고 또 자고 싶고 그 다음에 의욕 상실이 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TV를 볼 때에 그 TV에 있는 일반적인 거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악한 것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영을 담고서 TV에 나옵니다. 그럼 TV에 나오면 그 사람들이 뭐가 되니? 영의 전달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연속극밖에 안 봤는데요. 연속극밖에 안 봤기 때문에 나 영적 공격 안 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있는데 집에서 게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됐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게 있습니다. 그것을 즐기는 사람은 완전히 막 원자폭탄 맞듯이 영의 폭격을 맞습니다. 진짜 그래요. 영적 분별력이 그래요. 저같이 영 분별이 있으면 그거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영적 폭격을 맞았는데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저기 뭐야 거실로 나왔어요. 근데 성경책 읽고 거룩하신 엄마가 나오셨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뿜고 여기 악령을 뿜는 거예요. 영적 대결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되냐면 그 영이 악하기 때문에 뭐 이 있는 영을 부닥쳐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영 가운데 같이 덮입니다. 똑같진 않습니다. 나는 원자 폭격 맞았다면 한 사람 원자 폭격 맞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수류탄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을 갖다가 다 쫓아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함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악한 것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자꾸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자폭탄 맞을 거 이제는 뭐가 돼요? 대포 맞을 거 수류탄 맞고 영의 방어막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똑같은 걸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공격받고 채워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기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되겠냐고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아이들은 게임 가운데 노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냥 게임이에요. 근데 그거 가운데 온갖 악령들이 득실거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PC방 주인 그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PC방에 있는 문화만 이렇게 가더라도요. 그 완전히 거기서 악의 영들이 막 확 그게 막 튀어나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서 오늘 게임하지고 들어가요. 근데 거기가 완전히 막 그 저기가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예.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녀가 게임 중독에 있으면 이미 악령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의 기도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요. 그 자녀는요. 계속 그 속에서 어느 정도 하면 되겠지. 뭐 EQ도 필요해. 게임은 EQ를 갖다가 늘린다 그러니까 감성지수를 높여. 감성지수요. 요즘에는 악성지수만 높이죠. 예,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공포스럽고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리고 이러한 것들만 잔뜩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 악령이 와서 그 영을 다 쫓아놓습니다. 영이 들어와가지고요 한 방에 그렇게 안 합니다. 치고 또 치고 계속 칩니다. 끝나고 나면요 영이 완전히 빵꾸가 빵 난 거예요. 그 다 여기 완전히 블랙홀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무엇으로 채울 거냐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훌륭한 목사님들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금방 영이 빵꾸가 뚫려가지고 그 혈기가 내고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또 찬양을 들었어요. 기름 부음의 찬양을 들었어요. 기름 부음의 찬양 확 듣는데 갑자기 다 혈기가 확 올라오고 막 성질 막 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찬양 듣기 시작하면 안정이 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요. 오늘 우리가 또 찬양했잖아요. 찬양하는데 찬양할 때 다른 찬양을 일반 찬양을 하면 기름 부음이 내려요. 그래가지고 기름 부음의 능력과 은혜들이 내려요. 근데 보혈 찬양을 딱 시작이 되면 불이 내려요. 근데 이거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쳐서 두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현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여러분 불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불의 은혜를 사모해서 불이 떨어지나요? 그러면 너무 뜨거우니까 기름 부음과 임재가 임하면 그렇게까지 하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산소기 지지고 용광로 지지고 막 그런다고 해보세요.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막 너무 뭐 이러니까 또 어떤 분은 유튜브에 대해서 불기도 막 이래요. 또 뭐 조슈아 그 저기 사역에서도 막 그거 불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는데 여러분 부는 걸 가지고 또 어떤 분이 또 그걸 가지고 또 뭐냐면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사역이 좀 이렇게 좀 더 과한 것 뿐이에요. 그래도 능력은 나가요. 진짜 왜냐면 후 불면 성령은 호흡과 같이 나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임한 성령의 영이 그것을 통해서 나가는데 이 스피커를 통해서 그게 나가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꼭 안 불어도 괜찮아요. 그냥 말하다 보면 그냥 나가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 사역에서 가장 큰 사역은 불의 사역인 거예요.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서 두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빵빵빵. 여러분 방망이로 막 두들겨보세요. 근데 머리통 한번 두들겨보세요. 그럼 텅텅텅 하잖아요. 영이 강하면요. 영이 강하면 어제 그 우리가 그 기도 입학하다 전에 영이 좀 강했죠. 더 굉장히. 그러면 다다다 텅텅텅텅텅 거려요. 영이 텅텅텅 거려요.
그래서 막 고를 치듯이 막 흔들려야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쳐서 두드리는 방망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영이 너무 세서 내 골이 다 땅땅땅 울리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쳐서 두드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의 은혜들을 내가 경험하는 그런 영상이나 찬양이나 이런 거를 많이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집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틀어놓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영이 바뀌어요. 영적인 게 바뀌어요. 온라인으로 나와도 그 영이 바뀐단 말이에요. 집이 있는데 기도들을 많이 안 해요. 그러면은 말씀 찬양 테이프를 틀어놓으세요. 말씀 찬양 그다음에 설교 같은 것도 막 계속 틀어놓으세요. 계속. 그러면 거기에 공간이요 자꾸 성령화돼요. 성령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만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틀어놓으면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걸 바꿔놔야 돼.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자녀들이 청년들이 또 뭐 다른 분들이 아니야 이제 내가 이거는 내 취향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거부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뭐냐면 그것을 듣고 금방 혈기 내는 사람 없어요. 왜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령들이 하는 거 게임하고 막 그다음에 영상 보고 막 이런 거는요 온갖 여기 초토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걸리면 걸렸구나 다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에 있는 찬양과 기쁨과 모든 걸 들으면 그게 바뀌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만약에 그런 문제들 또 청년들이 또 남편들이 그래가지고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리를 조그만하게 틀으세요. 그래가지고 시대영성 채널에 말씀도 틀어놓으시고 이러면 도움이 돼요. 예,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뭐가 되냐면 거기서 자꾸 영적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 영적 보이지 않게 영적 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예, 또 말하면 또 그러잖아요. 대들잖아요. 그죠? 대들면은 여기 또 소들어야 되잖아요. 소들. 대들소들. 예.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 현상에서는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는 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무작위로 다 담아요. 그런데 그 담는 것들을 어떻게 담았는가? 이 우리 그 구글 거기 검색해 보면은 내 거 다 저장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넷플릭스? 예, 넷플릭스 다 젖어져 있어요. 넷플릭스.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디즈니 TV도 있더라고요. 그죠? 다 저장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예, 거기에 또, 우리 이거 뭐 LG, 또 SK, 무슨 그 TV 채널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다 데이터들이 다 나올 거 말이에요. 그쵸? 예, 그러면은 거기에 다 저장돼 있어요. 근데 개인 정보라는 것 안에서 그것이 감춰져 있을 뿐이에요. 내가 어제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아까까지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이 말을 듣고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이키고 자꾸 돌이키는 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돌이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돌이킴. 돌이킴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국물도 없어요. 근데 돌이키면 하나님의 국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까지만 악했어도 지금 이 말 듣고 야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키는 거예요. 깨닫는 거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때부터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거만한 거예요. 오만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이런 것 가운데 나갈 때 그 사람이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런 좋은 것을 통해서 계속 듣게 하는 것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하나님 앞에 떨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떨어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비방입니다. 비방. 비방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죠. 10년 가운데 비방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정상적이지 못한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의 표현들이죠. 너무 오랫동안 사랑의 부재 현상 때문에 부재 현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입이 거칠고 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들은 보면은 많이 사랑받지 못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마음에 한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도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 뒤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억누릅니다. 부모를 통해서 억누릅니다. 그 부모도요 억누르는 부모도 아직 그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 그러잖아요. 왜 옛날에 엄마 아빠 왜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도 불쌍한 거예요. 그분들도 불쌍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자녀가 있는데 지금 자녀가 성장해서 그걸 안다 그러면 그 부모보다 훨씬 더 뭐냐면 성장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은 거 그대로 투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요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친구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사람이 그러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게 뒤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약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막 성격이 굉장히 고약하고 막 이런 분들 계세요. 정말로 막 죽일 정도로 그런 분들. 여러분 근데 제가요 그냥 그 사람 사진만 봐도요 그 사람 영을 읽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사진 가져오면 영을 읽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대보면요 그 사람이 10년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깊은 곳까지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고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고약한 사람들은요 그 영이 어마어마하게 나빠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근데 그게 내 부모예요. 그게 내 형제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밖에 안 돼요. 성령으로밖에 안 돼요.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성령.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냐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로만 해결이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는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걸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뭐냐면 성령은 내 안에 고약한 걸 고쳐요. 내 안에 악한 영을 몰아내요.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정신병 같은 것도 다 몰아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안에 가난을 몰아내요. 내 안에 부정을 몰아내요. 안 된다고 하는 사고도 다 몰아내요. 그리고 하늘 천국으로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주는 게 성령 충만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함 받으라면 시시해요. 왜냐? 성령 충만함 받으면 시시한데 어떤 사람은 뭐냐? 기도 안 하면 막 돈벼락 맞는 걸 원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 계속하면 돈벼락 맞아요. 그게 성경적 원리예요. 예? 왜냐면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은 사람 중에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 잘하세요. 베드로가 가난했습니까? 베드로가요 초대교회에 그 사람들이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움직인 게 베드로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기서 그냥 큰일 났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베드로는요 있는 물건을 다스린 자예요. 사도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바울 굉장히 가난했어요. 막 장막질을 했으니까 엄청해가지고 막 돈 조금 해. 사람들이요 구차한 중에 연보를 많이 해가지고 엄청난 거액을 갖고 다닌 게 그게 사도바울이에요. 가난했다고 한다면 사도바울이 그거 다 갖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러면 가난하게 나눠주지 왜 갖고 다녔냐 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요 다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예수 믿고 대기업하는 사람들은 다 죄인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대기업의 일용할 양식은요 거기 있는 사원들 다 하루 먹일 수 있는 그 양식이 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근데 나만 먹고 다른 분들 갖다가 인건비 안 줘보세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일용할 양식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요셉이 뭐냐면 창고지기를 했잖아요. 요셉이. 요셉의 물질의 창고, 재물의 창고가 되듯이 내가 그렇게 청지기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부어주셨잖아요. 이삭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야곱에 부어주셨잖아요. 그거는 구약의 거예요. 요셉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렇죠? 자주장소 누디아에게 부어주셨잖아요. 부어줬기 때문에 일부러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준비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죠. 그러면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윗이냐 아니면 요한이냐 아니면 솔로몬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영예에서 어떤 위치 가운데 어떤 사명을 갖고서 그렇게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 결론 얘기해 보면은 이게 있어요. 이제 결론은 아직 다 얘기 안 하지만 여기에서 깨끗게 한다 그러잖아요. 깨끗게 하는 거. 깨끗게 하는 것도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가나안의 축복을 지금도 지금 당장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의 축복은 내년에 아니면 10년 있다가 받는 거 이게 가나안 축복이 아니고요. 가나안의 축복은 지금 당장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굉장히 간단해요. 순종이에요. 가나안은요 순종만 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불순종하니까 광야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가 가나안 들어가는데 내년에 들어갈 거야 후년에 들어갈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장 내가 오늘 내게 맡겨준 거 감당하고 순종하는 거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주님께서 깨끗게 하신다 그래서 깨끗게
깨끗게. 그렇게 깨끗게 하는데 그 열매를 맺는 것들이 처음서부터 막 금방 열매가 빵 해가지고 이렇게 열매 맺히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점점 맺힌단 말이에요. 점점.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 열매가 처음서부터 굉장히 예수님의 분량만큼 그렇게 가지고 커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점점 맺혀요. 그리고 그걸 뭐냐면 깨끗게 한다 그래서 깨끗게. 그러니까 뭐냐면 깨끗게 하는 건 뭐예요? 깨끗하면 깨끗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안 깨끗한 말이에요. 그쵸? 근데 뭐냐면 왜 안 깨끗해요? 우리를 불러냈는데 어디서 예수님께서 불러냈냐면은 예,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가운데서 우리를 보내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걸 버리고 예수님께 붙어있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돌이켜가지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하나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있는데 한 번에 다 벗겨보세요. 그러면요 피부 다 벗겨져가지고요 정말 막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맞게 다 벗겨주세요. 예, 우리는 막 하루에 다 벗겨오고 싶잖아요. 막 그죠? 엄청나게 이래. 그거는 천국에서 되는 일이고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벗기세요. 하나하나. 왜 하나하나 벗길까요? 하나하나 벗김을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교제하고 또 교제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따라갔더니만 내가 주님 닮고 주님 만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하나 때를 벗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열매가 빵 맺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깨끗게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도 깨끗게 내일도 깨끗게 모레도 깨끗게 계속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계속 우리에 있는 두 세상의 때를 다 벗기고 했더니만 결국 그 열매가 뭐냐면 성령에 맺힐 때 그게 바로 성화인 거예요. 성화. 여러분 성화라니까 거룩이라니까 너무 형이상학적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거룩하지? 그게 아니고 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신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더러워도 그게 계속되면 그 깨끗하신 계속 깨끗하게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가 되냐면 그가 성화의 단계에 들어간 거고요. 그게 열매가 아주 풍성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가지고 된 것이 바로 그게 성화의 깊은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 그쵸? 내가 비방하고 막 그렇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이걸 해결하느냐. 근데 성경에 그게 나와요. 예, 궁금하시죠? 예, 궁금한 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사모해가지고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불이 임해요. 그 얘기 지금.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보니까 내가 비방하는 거 정말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악독한 것도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 있어요. 내 마음에 악독이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에 앙심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건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용서가 없을 때 사단이 잡힌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꾸 용서가 안 돼. 그러면 내 안에 뭐냐면 사단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긴 했지만 용서는 내가 해야 되는데 앙심은 예, 이 악한 것들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악령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누굴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내 안에 뭐냐면 악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뭐냐면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방하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라고 얘기했어요. 아, 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되냐고요. 처음부터 돼요? 안 되죠. 외식, 시기, 비방 그다음에 모든 악독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뭐냐? 갓난아기들을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게 뭐예요? 아이들요 배고프잖아요. 응애응애해요. 엄마가 좀 뭐 하냐고 또 안 되면 응애응애해요. 그러다가 안 되면 나중에는 이제 배고파 죽겠다고 난리가 나요. 그러다가 이제 젖을 탁 물잖아요. 막 꾹꾹꾹꾹꾹꾹 막 들어가는 소리가요. 꾹꾹꾹 나잖아요. 예. 네, 할렐루야. 네.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면은
애들 키우다가 보면요 그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막 정신없이 막 엄마의 젖을 이렇게 먹는 톨이 아직도 생생해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도록 네가 그것 가운데 너 뭐냐면 악독하지? 너 기만했지? 외식하지? 시기하지? 비방했잖아. 그런데 뭐냐면 이거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잘한다 그래 잘하게. 그게 뭐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계속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돼요. 여기 뭐냐면 내 안에서 사모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모함. 사모함.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시작이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러면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그 내 안에 사모하면 성령 역사할까 역사하지 않을까. 이거 이제 역사하죠. 당연히 역사합니다. 성령이요 내 안에서 이게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정말 원하시는 걸 내가 구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굉장히 강하게 돼요. 그리고 영에 있는 파장이 엄청나게 세게 돼요. 근데 그게 뭐예요? 묵상으로 해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묵상으로 해도 뭐 그냥 그래요. 통성으로 해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그게 영 뚫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전에도 묵상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일어나서도 묵상으로 기도하세요. 그렇다고 통성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통성기도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애쓰고 힘쓴 만큼 기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가장 뭐냐면 응답을 빨리 하는 기도가 뭐냐면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손을 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확 기도해가지고 간절하게 방언이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참 좋죠. 그래야 장기간 기도하고 막 그래 힘을 쓰고 애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슴을 찍고 정말로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요 하늘이 열려요. 뻥 그리고 응답이 팡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방법 중에서 기도하는 방법인데 예, 침대에서 앉아가지고 그래가 저기 퍽퍼짐하게 이렇게 책상다리 하고 그리고 손 내리고 아버지 졸리니까 이러잖아요. 아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보다 그게 아니고 무릎을 꿇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손을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굉장히 영이 확 끌어올라가져요. 그게 그런 거예요. 기도의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근데 해보세요. 한 시간 안에 해보세요. 아주 그냥 죽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애쓰고 힘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에서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죄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날 창조하신 그 뜻대로 내가 쓰임받고 싶어요. 나는 이것이 이렇게 좋은데 이것을 끊기 원해요. 난 이것이 좋은데 난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걸 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그때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에 있는 영을 여셔요. 영을 그래서 불이 막 임하게 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예, 그런 현상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니까 그걸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기도만 하시는 분 비판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묵상기도 하시는 분 통성기도 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하나님이 기가 잡으셨냐 그러시면 안 돼요. 묵상기도도 들으시고 통성기도도 들으세요. 근데 묵상으로 했을 때고 통성으로 했을 때 불이 달라요. 근데 뭐냐면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러니까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다 하세요. 그거를 비판하시는 거는 뭐냐면 자기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묵상기도 그 다음에 방언기도 이런 거 다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언어방언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따따따 날라라 방언도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언어방언이에요.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데 언어방언이지 그러면 아니에요. 그걸 언어방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못 알아들은다고 하나님 알아듣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언어방언인 거예요. 네. 그걸 언어방언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언어방언만 방언이다. 그럼 그렇게 또 그 말도 맞긴 맞아요. 다 언어방언이에요. 알고 보면 방언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방언 통역하는 사람은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오래 기도하고 막 힘쓰고 막 그러면 거기에서 기도해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뭐냐면은 성경 말씀 보니까 여기서 비방하는 거, 내 마음의 상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하게 갓난아이가 저서 사모하듯이 내 심령에서 먼저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서 먼저 품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모하시란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기도하기 전에 내가 오늘 무엇하기 전에 하나님 난 이렇게 원해요. 지금 날 도와주시고 힘드시죠. 내 마음의 심령에 간절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를 들으세요. 여기에서 보니까 사모함이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마이크 대고 스피커 대고 난 사모해 이러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사모함은 막 가슴 깊이
깊이 간직하고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내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는 것과 내 모든 시발점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의 내 가슴에 사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의 말을 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에서 형통하고 모든 것 가운데 그래서 내가 자유하고 내가 성화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세 번째 알고 보면은 네 번째죠. 그래서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 야, 교만 버리기 어렵잖아요. 그쵸? 교만 버리기 어려워요. 이게 교만은 헬라어로 헤페레파니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만, 거만, 자랑, 경멸, 모욕이라고 그렇게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교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시편 31편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무례하게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만하고 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 찾는 자가 되게 하소서. 교만한 자가 뭐예요? 완악하는 말로, 무례하고 완악한 말로. 그래서 교만하면은 무례하고 완악한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을 치게 돼요. 의인을 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신령한 자로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굉장히 기뻐하시냐고요. 그게 아니라 엄중하게 처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0편 23편에 너의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뭐라고요? 엄중히. 네, 엄중히 갚으시리라. 경히 갚으시리라 이게 아니에요. 엄중히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위대하시고 내가 땅의 존재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줄 알고 주와 선생으로 인해서 섬겼던 예수님에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갖고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냐면 불쌍히 여겨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질 수 있는 그 마음까지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거예요. 내가 근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게 돼요? 내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불쌍하니까 자꾸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 거네. 그리고 뭔가 더불어 더 덜이게.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하는 거 있어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게 되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나같이 고통스러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게 있는 건 많은 걸 주게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내게 있는 건 많이 다들 조금 주고 안 주잖아요. 저만 그랬어요? 다 그랬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요. 더 많이 주게 돼요. 더 많이 희생하게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리고 나면 속이 더 좋아요. 많이 주고 많이 베풀어주면 별로 내가 막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겨요. 하나님의 기쁨이 생기고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 실천해 나가야 될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신다? 아니 미워하신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는 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워한대요. 교만하면 안 된대요. 그 다음에 교만은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든대요.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 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탐심은 우상 숭배래요. 그렇죠? 우상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 탐심이 없어져야 내 안에 탐심이 있잖아요. 그 교만한 거예요. 예? 교만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교만하면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든대요. 우리가 막 집에다가 뭐 우상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안 해도 내 안에서 탐심이 있으면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 교만해요? 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게 돼요.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니까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느부갓네살이 처음부터 이랬냐고요? 아니잖아요. 야 모든 걸 보니까 내가 다 했다. 그러니까 네 위가 떠났느니라. 그래가지고 그냥 7년 동안 막 그 날짐승과 같이 있다가 다시 정신이 헷갈락 돌아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뭐가 되니까 그 총명이 다시 돌아오니까 결국 정신 차려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네. 지금 그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만함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기의 영광으로 돌리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자꾸 말하는 거 그거 뭐냐면은 느부갓네살같이 교만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많았으니까 많이 했으니까 교만할 만도 하지라고 느부갓네살이나 그렇게 되지라고 하지만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세우신 거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야 내가 잘나서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그게 교만함인 거예요. 아멘. 느부갓네살하고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기 뭐야 7년 동안 가가지고 날짐 쓴 것 같이 막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고통당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이렇게 딱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뭐냐면은 교만하고 교만은요 무법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는데요. 신명기 17장 10절에 사람이 만약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반열은 다 달라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예, 많은 분들 이제 목사님 되시면 그 선배 목사님들한테 나도 목사 너도 목사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네요. 그거 굉장한 교만함이에요. 아니에요. 먼저 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뭐냐면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 질서의 법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예, 목사님에서 받으시면은 막 그때부터 막 그 머리에 기부수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기부수에도 막 풀어야 되는데 본인이 기부수하고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예, 먼저 된, 에 있는 그 원로 목사님들 섬겨드리고 총회장 목사님들 다 섬겨드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뭐냐고, 그리고 또 주의 종들도 종마다 다 달라요. 종의 레벨이 다 달라요.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의 종들이 있잖아요. 뭐냐면 사도요, 선지자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또 목사라고 하죠. 목사의 기능이, 알고 보면 그때 당시에는 교사의 기능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뭐냐, 목사의 기능이 사도와 같고 선지자와 같은 거예요. 제사장 같고. 예, 그러니까 거기서 목사라고 나오니까 똑같은 목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 모든 기능들이 요즘에는 뭐 사도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다음에 선지자라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거의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능이 뭐가 되냐면 사도요, 선지자 같은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열두 사도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떠나고 그다음에 마태아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다음에 그래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도의 직분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그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뭐 사도라고 그러면 막 2단이다, 3단이다 막 찾는 거예요. 아유, 성경 좀 더 공부하시고 그냥 뭐 옛날에 있던 직분이 뭐 지금 그러니까 그 모든 직분들에 있는 압축이 요즘에 와서는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들도 뭐냐, 봐라, 내가 사도다.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사도 아니면 어때, 목사만 됐지. 예, 그리고 또 막 내가 선지자다.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다 선지자인 줄 알아요. 예, 그냥 목사님으로서 해가지고 해서 내가 내 입으로 자꾸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고 시간 가면 그 종의 반열이 어떤지 다 드러나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큰 저분이 또 사도라 그랬다고 막 무슨 사도가 있냐, 성경에 사도 있어요. 신약에 있는 사도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계속 흐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있고 지금도 없고. 아유, 성경을 왜 그렇게 푸느냐고요.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때 있었던 거는 지금도 있고요. 그 있는 기능들이 그리고 지금은 더 강력해요. 실질적으로 그 신약에 있어서 있는 그것보다 지금 더 강력해야 지금 이 말세 때에 휴마트폰만 열면 막 온갖 게 다 나오는 이때 이길 수가 있고 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죽하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 너희 세대가 더 악하기 때문에 더 큰 능력과 더 큰 이사와 기적과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영권과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다음에 또 교만함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사람들을 자신의 기준으로 비판하는 그런 자가 됩니다. 예,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하여 바라되 이르되 내가 어째여 이리로 내려왔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에 완악함하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압이 맞아요? 다윗이 맞아요? 다윗이 맞죠. 근데 엘리압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뭐냐면은 오해하고 비판하는 그런 경향성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이제 제사장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 말을 듣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뭐냐,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지어야 버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거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아멘. 그런 거 좀 뭐 너무 목사님보다도 내가 더 잘라고 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돼요. 예,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교만한 자가 많아진대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지 아니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그렇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오는 거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러한 것들이 심하게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신령하죠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사모하러 말미암아 맺길 때에 그때에 예, 우리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예,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그걸 지해버리신대요. 그러겠죠. 마지막 날에서 이제 불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첫 번째 출발점이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 자꾸 끊어나게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과 사랑. 자그마한 시작으로 했다가 사랑을 했다가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뻐하는 거.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하게 되고 예, 화평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오래 참아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죄인들과 부족한 사람들 향해서 잔인하지 않고 자비하게 되고 착하게 되는 거예요. 착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착하잖아요. 왜 그래요? 착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기 때문에 착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착하시니까 착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 사단을 갖다가 따라가는 사람 뭐예요? 사단은 악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많은 사람들 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착하시니까 뭐냐면 그 사 따라가는 사람들이 착한 거예요. 그게 양선이에요. 양선. 착한 게 양선이에요. 착한 마음을 갖는 거. 예. 그 다음에 충성돼요. 충성된 거. 여러분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안 닮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같은데 그 뭐냐면 그 단체와 연합하지 않고요. 그 있는 것 가운데 내가 충성스럽지 않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서 내가 의지하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것이 뭐 다른 어떤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뭐 더 열매 맺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시대 형성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요. 뭐냐면 충성돼야 돼요. 충성돼야 시대 형성 안에서 성령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절제하는 거, 악에 대해서 절제하고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절제하는 거 이게 필요한 것이지요.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가려 했더니만 너무 지금 현재 갈라더니 세상에 너무 쩌들려 있고 힘들고 뭐 어렵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요. 탕자가 나와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 분깃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못 이겨가지고 그걸 줬어요. 나가가지고 막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돈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돼지를 치게 했는데 돼지를 치다가 쥐염염을 먹으려는데 그것도 준 사람이 없어서 잘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너무 거기는 좋고 호화스럽고 일꾼들도 막 배부르게 먹고 이러는데 나는 여기서 완전히 그 집보다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돌아갔더니 이제 아버지 저 멀리 보니까 아들 그 아들을 갖다니 좋은 옷을 입히고 막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냥 죽었다 살았는데 아들이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영이 죽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 같이 아버지를 사랑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서 나의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그때부터 나는 주님 앞에 접붙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내 의지를 가지고 다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안 되죠. 그러다 뭐냐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을 아세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향해서도 너무 정죄하는 거 그거 예수님 닮은 거 아니에요. 예, 너무 정죄하는 것보다도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게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있는 사람들이 접붙임 당해가지고 이제 간당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할 것 같지만 점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가지고서 접붙임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접붙임 받으니까 흉터도 없어요. 흉터도. 사랑이 아닌 건 접붙임 받아도 다 흉터 있는 거예요. 예? 사랑이 아닌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고 그때
그래서야 비로소 뭐냐면 내 마음이 평강이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남편과 아내도 사랑의 관계이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사랑의 관계이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사랑으로 접붙임 당하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사모함이 있으니까 그 사모함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고 결국에는 그 모든 세상에서 있었던 아픔과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하여금 성령에 있는 품성들이 그리고 또 예수님의 품성같이 온유와 겸손한 품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를 그렇게까지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사와 능력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있는 품성은 은사와 능력의 품성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이에요. 그리고 그 있는 은사와 능력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고 은사와 능력을 행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 가운데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성화의 마음인 거예요. 거룩이라 그러니까는 너무 형이상학적이에요. 그게 아니라 거룩은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우리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성은 온유와 겸손한 품성이고 그게 신의 성품이고 그게 닮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